애국애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의 세력, 밤의 세력, 어두운 밤의 음흉한 달빛 세력, 문을 이기는 맑고 밝은 정의의 힘, 낮의 세력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정의의 전역 예비역 장병 동지들이 2018년 5월 12일 드디어 종북 주사파 권력에 부역하여 문재앙이의 판문점 평화시효 사기극을 잘하고 오라고 환송해준 문재앙이의 기쁨조 재앙군 인회의 탈퇴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1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문재앙이의 기쁨조 재앙군 인회 김진호 일당의 만행을 국민에게 알리고 무너진 이 나라 호국의 보루를 다시 세우려 대한민국 애국 전역군인총연합 약칭 대군총을 창립합니다. 아래는 한성주 장군의 창립 취지문입니다. 우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집권 1년에 이르는 오늘 2018년 5월 12일에 이르기까지 1년 7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의 좌파 정치인과 좌파 언론인 주도의 사기 탄핵과 여론조작 및 부정선거 등의 거짓이 난무함을 목도하였다. 그 결과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은 주사파 정권에 의해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애국고수 죽이기가 일상화되었으며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워 사람 중심 즉 프로레타리아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헌법 개정이 추구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상실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1천만 제대군인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대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부안회동하였으며 악에는 침묵함으로써 안보를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재반 국방정책들을 주사파 정권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력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전역 군인들은 뜻을 모아 재향군인회가 포기한 안보 관련 정의와 공의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고 안보를 허무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정직한 분석과 판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회시민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이곳 광화문 애국전사들의 성지에서 2018년 5월 12일에 대한민국 애국전역군인총연합 약칭 대군총을 창립하게 되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정직하고 용감한 모든 애국전역군인들이여 나라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대군총의 대열에 지체 없이 합세하여 주시기를 안망한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을 위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조국을 주사파 정권에 의한 베트남식 적화통일의 위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불의에 대항하여 목숨 바쳐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자. 사필비점.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2018년 5월 12일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애국 전역군인 총연합 약칭 대군총 대표 예비역 공군소장 한성주 울림 태극전단 데이너 김대독